네, 안녕하세요. 이시원입니다. 네, 회원님들 정말 오랜만이죠. 또 이렇게 시원스쿨에서 정말 오랜만에 새로운 강의를 찍게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부터 하는 수업이 예전 것보다 덜 중요하다거나 덜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할 것은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표현들과 단어들이에요. 아시죠? 우리 얼룩말, 코끼리 이런 건다잘 아는데 들고 있어, 내려놔, 올려놔 이런 게안 돼서 지난번 시간에 단어 강의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주 중요한 강의를, 단어 강의들을 일상생활에서 쓰는 그런 표현들에 대한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님들 한번 이거 생각해 보시겠어요? 뭐 이렇게 예를 들어 오늘 저녁 먹으러 가는데 나좀 빼주세요. 빼달라는 말뭐 어떻게 할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어떤 일을 도모하고 막 추진하는데 나좀 빼주세요. 빼주세요. 마이너스미라고 하나요? 빼다가 뭐죠, 영어로? 마이너스요? 절대 아니죠. 마이너스 밑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런 표현들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야, 걔좀 내버려둬. 어떻게 할까요? 약간의 힌트가 나왔죠? 우리 다 아는 표현입니다. 날좀 내버려두세요. 뭐라고 할까요? 떠나다. 자, 이제 어느 정도 힌트가 나왔습니다. 떠나다. 떠나다는 영어로 leave라고 합니다. 오늘 leave에 대해서 완전히 계속 집중해서 리브가 사용될 수 있는 모든 표현들을 한번 다 배워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핵심은 여러분들께서 리브라고 하는 단어의 사용 범위를 최대한 늘려서 쓸수 있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이번 강의의 목표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떠나다를 영어로 뭐라 그런다고요? Leave 합니다. 크게 해볼게요. Leave. Leave. 네, 좋습니다. 떠나다는 Leave입니다. 그럼 떠났다는 뭐죠? left. 그렇죠. 다시 해볼게요. 시작. left. 자, 떠나다는 leave. 떠났다는 left. 괜찮아요? 자, 지금 반대로 하고 있는데 괜찮습니다. 처음에 시작하는 거니까 괜찮아요. 자, 다시 가겠습니다. 떠나다는 뭐라고요? 네, 여기 오셔서 틀리신 분들 괜찮아요. 어차피 동영상 보시는 분들도 많이 틀릴 거거든요. 자, 떠나다는 leave. 떠났다는 left. 근데 이 떠나다라는 뜻으로만 leave가 쓰이지 않습니다. leave라는 말은 사실 떠나다보다 더 많이 쓰이는 게 뭐냐면 do라는 말에서 정말 많이 써요. 도. 도. 한번 해볼게요. 한국말로 도. 도. 도가 leave입니다. 두세요. 서울말로는. 그리고 경상도 말로는 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 하는데요. 그냥 두라고 하지 않잖아요. 어디에 두라고 우리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거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ave it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사용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Leave it 해볼게요. 빠르게 시작. Leave it. 두세요. Leave it. 시작. 세번 연속으로 시작. Leave it. Leave it. Leave it. Good. Okay. 여기에 두세요. Leave it here. Leave it here. Leave it here. 저기다 두세요. Leave it there. 저기다 두세요. Leave it there. 그렇죠. 그러면 책상 위에 두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보세요. Leave it here, leave it there 했는데 책상 위에 두세요는 바로 안 나오죠. 그게 왜 그러냐면 단어들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 연결되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한번 해볼게요. Leave it here, leave it there, leave it on the table. Leave it on the desk. 이렇게 해야 되겠죠? Leave it on the desk. 해볼게요. 시작. Leave it on the desk. Leave it on the desk. Desk 위에 두세요. 시작. 바닥에 두세요. Leave it on the floor. Leave it on the floor. On the floor. 그렇죠. 데스크도 알고 floor도 아는데 왜 바닥 위에 두세요? 또는 책상 위에 두세요 하면 안 됐을까요? 우리가 연결하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이 끝날 때, 이 강의가 20분짜리 짧은 강의가 끝날 때 이런 것이 자연스러워지면 그렇지 않았을 때하고 많이 다를 수 있겠죠. 자, 한번 해볼게요. Leave it here. 시작. Leave it there. Leave it on the desk. Leave it on the floor. Leave it on the floor. 바닥에 두세요. Leave it on the floor. Leave my bag on the floor. 그렇죠. 이세에서 my bag으로 바꿨더니 또 이게 좀 자연스럽지가 않죠. Leave my bag on the floor. 시작. 그렇죠. 한번 생각하면서 해보세요. 내 키, 내 키는 책상 위에 두세요. 속으로만. Leave my key. 이거 먼저 나요. Leave my key.
on the desk. 시작. Leave my key on the desk. 시작. Leave my key on the desk. 이런 게 1초 만에 안 나오는데 엄청나게 긴 문장들의 그 문법들을 안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너무너무 간단한 표현이잖아요. 장 본 거 바닥에 두세요. 내 가방은 소파 위에 올려두세요. 내 책 침대 위에 올려놔 두세요. 내 펜 테이블 위에 올려놔 두세요. 내 카메라 저쪽에다 두세요. 내 카메라는 책상 밑에다 두세요. 이런 게 1초 만에 안 나오는데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문법들을 준비하고 토익 스피킹을 준비한다고 해서 그게 영어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그러니까 아주 쉬운 것부터, 아주 아주 쉬운 것부터 확실하게 끝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두세요. Leave it here. Leave it here. 시작. It here. 무언가가 이렇게 딱 지칭하지 않았을 땐 it을 쓰면 돼요. 한번 해볼게요. Leave it here. 저기다 두세요. Leave it there. 오케이. 책상 위에 두세요. Leave it on the desk. 책상 위에 두세요. Leave it on the desk. 테이블 위에 두세요. Leave it on the table. 크게 시작. Leave it on the table. 그렇죠? 그러면 바닥, floor 위에 두세요. 어떻게 해요? Leave it on the floor. 시작. Leave it on the floor. 다시요. Leave on the floor. 그렇죠. 내 가방을 바닥에 두세요. 호텔 가면 이런 거 꼭 얘기해 주잖아요. 내 가방 바닥에 두세요. 어떻게 해요? Leave my bag on the floor. 시작. Leave my bag on the floor. Leave my bag on the floor. 자, 천천히 갈게요. Leave my bag on the floor. Leave my bag on the chair. Leave my bag. 생각 머릿속으로 생각하세요. Leave my bag. 내 가방 두세요. Leave my bag. 내 가방 두세요. Leave my bag. 어디에다가? On the floor. On the floor. On the table. On the table. There. Here. Leave my bag here. 내 가방 여기다 두세요 라고 할 때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Leave 뭐뭐 어디에. Leave 뭐뭐 어디에. Leave 뭐뭐 어디에가 머릿속에 완전히요. 이렇게 박혀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까지? 4, 4 하면 뭐죠? 16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내 가방 어디다 두세요? 여기다 두세요? 거기다 두세요? 이런 것들이 1초 만에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Leave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시 돌아가서 다시 practice 할 겁니다. Leave라는 것은 그냥 두다라는 표현만 되는 것이 아니고요. 내버려 두다라는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귀찮을 때. 우리 많이 들어봤죠? Leave me alone. 해볼게요. Leave me alone. Leave me alone. 쟤를 그냥 두세요. Leave him alone. Leave him alone. 그렇죠. Leave me alone은 잘 되는데 leave him alone 많이 안 되죠. 그렇죠? 다시 해볼게요. Leave him alone. Leave him alone. Don't leave him alone. 쟤 저렇게 두지 마세요. 쟤 저렇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라고 할 때 Don't leave him alone.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세요. 우리를 내버려 두세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Leave us alone. 시작. Leave us alone. 시작. Leave us alone. Leave us alone. Leave us alone. 오케이, 좋습니다. 아까 시작하기 전에 제가 여쭤봤었습니다. 나를 빼세요. 나를 빼주세요. 이번에 나 좀 빼주세요. 이번에 쟤 빼주세요. 이번엔 걔 뺄 거야. 이번에 걔 여기 못 껴. 걔 뺄 거야. 어떻게 하죠? 빼다? 마이너스? 아니죠, 당연히. Leave me out. 날 빼주세요. 시작. Leave me out. Leave me out. Leave me out. 이번엔 this time leave me out. 이번엔 날 빼주세요. This time leave me out. 이번에 쟤 좀 빼주세요. This time leave him out. This time leave him out. 이번엔 우리를 빼주세요. This time leave us out. This time leave us out. 그렇죠. 빼달라는 표현이 leave 누구누구 out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여러분들 친구들이 오늘 막 예를 들어 이제 직장인분들이 오늘 회식 가자 뭐 술 먹으러 가자 그러면은 아 나 이번에 좀 빠질게. This time leave me out. 그러면 나 좀 빼줘. 이런 표현이 됩니다. 아 이번에 쟤 좀 빼주세요. This time leave him out please. 그렇게 얘기하면 쟤를 빼달라는 표현이 돼요. 그렇죠. 빼달라는 거 영어로 생각하려면 안 됐는데 마이너스 아니고 leave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leave라는 단어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어디에다 둬라, 빼라, 떠난다 라고 하는 것에서의 그 leave의 뜻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두라는 표현으로도 leave를 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촬영장이 상당히 덥습니다. 그러면 에어컨이 꺼져 있잖아요. 그러면 에어컨을 켜주세요. 그러면은 turn on the air conditioner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또 한편으로 얘기해서 에어컨디셔너 이건 turn on은 켜달라는 얘기고요. 에어컨을 킨 상태로 두세요. 켜주세요가 아니로 켜놓으세요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 leave the air conditioner on 이렇게 얘기합니다. Leave it on, leave it on 해볼게. Leave it on, leave it on. 그거 킨 상태로 두란 얘기예요. Leave it on. TV 보고 있는데 엄마가 와서 TV를 끌려고 해요. 엄마 그냥 두세요. 두세요 뭐예요? Leave it on 그렇게 얘기합니다. 킨 상태로 그냥 두라는 얘기입니다. 컴퓨터 막 하려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와서 끌려고 그러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Leave it on 그러면 돼요. 한번 크게 해볼게요. Leave it on. 그냥 두세요. 뭐예요? Leave it on. 근데 leave it 그러면 그냥 두라는 말인데 on을 붙여서 킨 상태로 두라는 말이 되고요. 내가 꺼놨는데 누군가가 와서 그거를 키려고 하면은 그냥 꺼끈 상태로 두세요. 끈 상태로 두면 leave it off 그럽니다. Leave it off. Leave it off. Leave it off. 킨 상태로 두세요. 끈 상태로 그냥 두세요. 그냥 on하고 off 빼면 뭐예요? Leave it. Leave it. 그냥 두세요. 이런 표현이 됩니다. Leave의 과거는 left입니다. 근데 우리는 leave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practice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leave는 조금 익숙해지는데 left는 또 익숙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left도 같이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 두세요. Leave it here. 시작. Leave it here. 자, 외국 가서 호텔 가면 너무 자연스럽게 여기다 넣어주세요. Leave it here. Leave it here. Okay. 근데 여기다 뒀어요. 그러면 left it here. 시작. Left it here. 뒀다. Left it. Left it. 뒀다. Left it. 여기다 뒀어요. Left it here. 시작. Okay. 근데 그 뒀다라는 말은요. 우리나라 말에는 뒀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두고 왔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아셨어요? 두고 왔다 영어로 뭐예요? 그럼 또 다들 막 헷갈리는 거예요. 두고 왔다도 left입니다. 아시겠죠? 두고 왔다도 left예요. 그래서 나 학교에다가 내 가방 두고 왔어. 그럼 I left my bag in the school 그래요. I left my bag in the school. 나 학교에 가방 두고 왔어. 두고 왔다는 left and come 아니고요. 두고 왔다는 그냥 left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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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게 left. 오케이 그럼 한번 해볼게요. 키를 두고 왔어요. Left my key. 시작. 다섯 번 시작. Left my 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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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좋습니다. 그럼 내책 두고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Left my book. 다시요. Okay. 내 방에 내책 두고 왔어요. 그러면 Left my book in my room. 시작. Left my book in my room.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모르면 막 토익 스피킹 점수 엄청 높고 토익 점수 높은데 키를 두고 왔어요. 그런데 이제 두고 왔다 막 이렇게 하면은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영어 정말 공부 많이 하고 잘했는데 잘 막상 쓰려고 하면 안될수 있다는 거죠. 자, 다시 뒀어요는 뭐예요? left. 뒀어요. left. 시작. left. 오케이. 좋아요. 올려뒀다. left it on. 시작. left it on. Left it on 시작. Left it on 이 단어들의 어순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꽉 박혀 있어야 돼요. 올려뒀다. Left it on 시작. Left it on. 오케이. 내려놨 어그 밑에다 두었어요. Left it under 시작. Left it under. 올려놨어요. Left it on. 다시요. 올려놨어요. Left it on. 올려놨어요. Left it on. 밑에다 놨어요. Left it under. 다시요. Left it under. 그렇죠. 어머님들께서 음식을 쿡할 때, 우리가 음식을 쿡할 때, 뭐 이렇게 그 팟이 뭐냐면은 냄비, 냄비를 팟이라고 하거든요. 그 팟을 뭐 20분 동안 뒀어요. 뭐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20분 동안 그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는 거. 그럴 때, left the pot on for 20 minutes 이렇게 얘기합니다. 20분 동안 끓인다는 말을 left the pot on. 끓였습니다. Leave the pot on for 20 minutes. 20분 동안 그냥 두세요. 20분 동안 두세요라는 표현 우리가 탁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Leave it on for 20 minutes. Leave it on for 20 minutes. Leave it on for 20 minutes. Leave it on for 20 minutes.
20분 동안 뒀어요. Left it on for 20 minutes. Left it on for 20 minutes. 20분 동안 뒀어요. 10분 동안 뒀어요. Left it on for 10 minutes. 한번 해볼게요. 제가 지금부터 퀴즈 낼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아, 10분 동안 뒀어요. 속으로만, 속으로만. 5분 동안 뒀어요. 1시간 동안 뒀어요. 2시간 동안 뒀어요. 10분만 두세요. 리브라는 것은 해놓고 이렇게 둔다는 얘기고요. 풋은 그 액션 자체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put the pot on the stove, 냄비를 pot, put the pot on the stove, 스토브가 그 가스레인지거든요. Put the stove, put the pot on the stove, 올려놓고요. Leave it on for 20 minutes. Full 문장이 되는 거예요. Put the pot on the stove, leave it on for 20 minutes. Put the pot on the stove and leave it on for 20 minutes. 20분 동안 두세요. 10분, 컴퓨터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부팅하고 인스톨하고 뭐 이러잖아요. 20분 동안 그냥 두세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Leave it for 20 minutes. Leave it for, 그냥 두는 거예요. 올려두는 거 아니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Leave it for 20 minutes. Leave it for 20 minutes. 20분 동안 그냥 뒀어. Left it for 20 minutes. 아, 갔다 왔더니 인터넷 너무 느려서 다운로드하고 있는데 그냥 20분 동안 그냥 둬봤어요. I left it for 20 minutes. It was still the same. 여전히 이거 똑같았어요. 20분 동안 그냥 뒀는데 다운이 잘 안 됐어요. I left it for 20 minutes. 그냥 뒀다. Left it. 그냥 뒀다. Left it. 그냥 둔다. Leave it. 여기다 둔다. Leave it here. Leave it there. Left it here. Left it there. Leave it out. 바깥에다 두세요. Leave it outside. 바깥에다 두세요. 바깥에다 뒀어요. Left it outside. 안에다 뒀어요. Left it inside. 위에다 뒀어요. Left it up there. 그래요. Up there. Left it up there. 해볼게요. Left it up there. Left it up there. 위에다가 left it up there. Left it up there. 밑에다가 left it down 하기도 하지만 left it down there. 시작. Left it down there. Left it 저 밑에다가 left it down there. Left it down there. Left it up there. Left it down there. Left it down there. 그렇죠. 이렇게 leave라는 표현은 정말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leave 아까 leave it on 아까 했던 거 잠깐 기억나시죠? Leave it on 했던 거를 살짝 갖고 와세요. Leave it 다음에 그냥 형용사가 오면 그냥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Open이라고 하는 건 연다란 동사도 되지만 열려있는이라는 그 형용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창문이 열려있습니다. 그러면 Leave it open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Leave it open 창문 열어두세요. Leave it open. Leave it on 켜두세요. Leave it off 꺼두세요. Leave it closed. Leave it closed. 열어놓으세요. Leave it on. 아, leave it open. 닫아두세요. Leave it closed. 켜두세요. Leave it on. 켜놓으세요. Leave it off. 꺼놓으세요. 아, 에어컨을 켜놨어. 아, left the air conditioner on. 집에서 탁 나오자마자 생각난 거야. Left the air conditioner on. 켜놨다. 그러면 켜놨다. 그러면 left the air conditioner on. 에어컨을 꺼놔버렸어요. 그러면 left the air conditioner off. 우리 촬영하고 있지만 카메라가 만약에 꺼져 있으면 oh, I left the camera off. 카메라 꺼놓은 상태였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 강좌는 여러분들께서 한번 보시면 바로 외워지진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 모바일로 갖고 다니실 수 있고 이렇게 단말기 갖고 계신 분들 참 많잖아요. 반복해서 세네 번 보세요. 왜 단어들을 그냥 쓰면서 외우지 않고 이 동영상 강좌를 통해서 외우는 게 외울까요? 오히려 시간 더 걸릴 수도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이 단어가 그냥 죽어서 안 쓰게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쓸 수, 그냥 바로바로 생각나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동영상으로 단어를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한 번에 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한번 봤는데 아, 뭐 배웠지 이렇게 생각날 수도 있고 뭐 어렴풋이 기억날 수 있고 그리고 뭐 일단은 들으면 알아들을 수 있는데 말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정말 3, 2, 6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반사적으로 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동영상 짧지만 적어도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보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강의 때 다음 시간에 이제 keep을 할 거예요. 오늘 leave 했잖아요. 다음 강의 때는 keep을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란 것은 어려운 단어들을 어렵게 조합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쉬운 단어들을 가지고 정말 자유자재로 쓸 수 있게 되는 것이 효율성이 100배 더 높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서, 그리고 우리가 영어를 오랫동안 공부했지만 그 부분이 안 돼서 영어가 안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